여러분들 북유럽에 가면 유명한 동물 하나가 있습니다. 그게 바로 흰담비입니다. 이 흰담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의 흰털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그런 본성 또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요. 사냥꾼이 이 흰담비의 고급 털, 이 가죽을 어떻게 얻을까요? 바로 흰담비의 속성을 연구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흰담비가 사는 굴 입구에 거기다가 검은 칠을 해놓습니다. 그러면 담비가 들어가다가 그 검은 것에 흰털이 묻을까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사냥꾼은 들어가지 않는 흰담비를 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잡아 낚아채는 것입니다.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마귀가 그러지 않습니까? 우리는 깨끗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것을 더럽히지 않는 속성을 이용해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. 저는 이 담비에게 이 자신의 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다시 한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